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식신 김도마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오늘의 재료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재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깐풍이는 닭과 후추, 소금, 녹말, 달걀, 고추, 양파 다진 것, 이런 것들 다 필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제 말이죠, 제 잔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제 다음엔 어떤 걸 준비해야 되죠? 오늘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깐풍이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고구마. 아, 고구마. 이 고구마를 넣음으로써 이 달콤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떤 부분을 이 조각을 낸다 하니까 뭐 찐 고구마냐 아니냐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의심들 많이 그렇지. 하세요. 그렇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고구마입니다. 날고구마. 그렇죠. 날고구마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말 세팅! 세팅! 오늘 말이지요. 직접 한번 완성이 된 건가요? 깐풍기가 이렇게 예, 깐풍기가 아, 선생님 또 갑자기 왜 이러세요? 깐풍기 그러니까 갑자기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녀가 깐풍기를 좋아했군요, 선생님. 그러니까 풍기문란했습니다. 풍기문란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어. 완성이 된 건가요? 아니지요. 제 요리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장식! 일명 데코레이션에 있습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 거죠? 오늘은 말입니다. 예. 이 검은 깨와 예. 가을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단풍! 단풍! 은행. 이 은행잎을 이용해서 예. 들장미 소녀 캔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그렇지요. 외로워도 슬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외로워도 슬퍼도. 네, 오늘 식신 김도만 선생님을 모시고 깐풍기를 만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장미 소녀 캔디 장식을 가미한 깐풍기입니다. 선생님.